100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택시 산업이요. 73조 기업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약간 이런 게 있죠. 저거 금지하고 이러면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적어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의 우버에 대항하는 제2의 기업, 리프트라는 기업이요. 작년에 구글한테 1조 2천억을 투자받았고요. 대한민국에서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철수를 얘기하는 GM은 5,300억을 작년에 리프트 주식 구매에 투입했습니다. 이유는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만으로는요. 이 사회에서 투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명백해진 겁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와 자동차 제조가 연결되지 않는 한 미래는 없다. 기업이 투자를 못 받으면요. 죽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비즈니스에서 포노사피엔스 마켓으로 전환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중국을 무섭다고 하는 이유는요. 중국은 2012년 공산당의 교시로 바로 우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디디 출신이라는 기업이 천하통일을 하죠. 이 기업이 이제 60조를 넘었어요. 그런 대기업이 성장한 게 부러운 게 아니라요. 중국 소비자 15억 명은요. 공산당의 교시에 따라 이제 택시는 스마트폰으로 부르고 타는 거로구나. 이 새로운 문명을 전부 받아들이고 교화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모든 구매에 폰을 이용하자가 아주 들불처럼 번져서 이미 일상화돼버렸죠. 그럼 뭐가 나올까요? 미래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데이터가 수천억 개씩 중국에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중국의 미래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요. 개인정보보호법, 온갖 다양한 테크를 통해서요. 기성사회 보호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청년 실업 문제가 재난 상태래요. 여러분, 저렇게 쏟아지는 신산업들은요. 포노사피엔스들이 잘하는 영역입니다. 이미 중국과 미국에서 확실히 드러난 증거들이에요. 그걸 다 규제를 막아놓으니까 청년들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에 따라 너희 내가 일하던 공장에서 왜 이제 일을 안 하니? 이렇게 강요하고 있어요. 문명의 틀을 우리 어른들이 바꿔주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는 이 자본의 논리에 따르면 어렵습니다.